대표 경력 소개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다가 정원병과로 그냥 공부했어요. 군 전역하기 직전에는 국방부에서 언론 매체 대상으로 공부 전개했고 2차 면접 때 같이 할 주정 대령님은 이런 경력, 기관 경력 가지시고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지도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이것들은 작년에 있었던 면접 상황들이고 자 육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접 시험 이렇게 있고 체력 검정이 있는데 면접은 다 똑같아요. 보니까 공사, 회사, 뭐 국간사 다 비슷하게 군인 적성이나 이런 거 보는 거는 똑같은데 육사는 체력 검정이 좀 다릅니다. 알고 있다시피 보니까 세 개 종목이 아니라 얘는 다섯 뭐 왕복 달리기 포함해서 가지고 다섯 개 종목별 점수를 부여하는데 여러분들이 1차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2차 시험에 집중을 해야겠지. 그러면 그때는 면접뿐만 아니라 체력 관리 같은 것도 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육사에서는 왕복 달리기 여기에는 합부를 적용합니다. 해본 사람 알겠지만 이거 엄청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평소에 뭐 1차 시험 끝난 다음에 이건 따로 연습을 해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지원 동기서는 이렇게 여러분들 다 썼을 것 같고 면접도 이렇게 봤을 것 같은데 자 구술 면접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육사 같은 경우에는 또 중요한 것만 봅시다. 구술 면접은 다 있고 자. 여기는 보니까 작년도에는 방산 관련된 질문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시사 안보 현안을 다룰 때에는 그 해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였는지 체킹을 하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역을 거의 앞두고 있었는데 국방부에서 공고 장교를 했었잖아요. 그때는 기자들도 그렇고 뭐 정부 현안도 그렇고 홍보 사례로 내세우는 게 우리 K방산 한번 도약했다. 지금 매출 최고치 찍었다. 이걸로 홍보를 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방산에 관한 질문이 나왔을 거야. 그럼 올해는 유출을 한번 해보자고 뭐가 나올지 제일 핫한 거는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미국 대선이죠. 트럼프가 됐을 때 아니면은 뭐 민주당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외교 안보 정책이 있을 건지 디테일하게 안 들어가서라도 조금 생각은 하고 들어가야 되고 아니면은 현재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북한이 뭐 오물풍선 날리고 있는 거다 아니면은 그 미 대선 결과에 따라서 국제 정세 현재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뭐 이스라엘 하마스 얘들의 정세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요것들도 간략하게 짚고 가면은 좋습니다. 요거는 그리고 구술 면접뿐만 아니라 여기 넘어가다 보면 여기 잘렸네. 자 육사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있어요. 신문 사설 내가지고 그거를 신문 사설을 분석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세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당장 만들어진다라고 하기보다는 1차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요 흘러가는 현안에 대해서 시사 안보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체킹만 하면 돼. 그거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들이 키워줍니다. 저희 앞에서 나왔던 박 선배님이나 우리 전대인님 같은 경우에도 저랑 만나면은 매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전역과 사관학교 출신들은 시사 안보나 정치 현안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매번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들에서 토론하고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거를 논리적으로 말하고 면접관들한테 어떻게 어필할 수 있을지 요거는 우리들이 만들어줍니다. 다만 우리들이 체크 못하는 건 이제 여러분들 1차 시험이잖아. 나는 여기서 여러분들 몇몇 명 대상으로 수학을 가르쳤잖아. 봤는데 뭐 사당동에서도 가르쳤고 여기서도 가르쳤는데 내가 볼 때는 느낌이 있어요. 1차 시험이라는 게 뭐 솔직히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은 과거보다는 조금 폭이 넓어졌습니다. 합격 선이나 합격자 배수나 이런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만 된다면은 그렇게 걱정할 수준은 난 아니라고 생각해. 특히 수학을 선생님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하는 애들도 보면은 국어 영어에서는 강점이 있더라고. 자기의 강점을 살려서 1차 시험 잘 보는 게 중요하고 내가 여러분들 강의하면서 몇몇 사람들한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은 그 육사 처음 시험 볼 때 굉장히 잘 봤어 진짜로. 합격자 상위 평균 뭐 10%인가 5% 그거 안에 들어가지고 가산점 엄청 받았거든. 그때는 가산점 제도가 1차 시험이 있었어. 그러니까 언수에 잘하면은 그때는 그냥 프리패스였어. 그런 게 있어가지고 여유롭게 봐서 나는 그때 내가 뭐라도 되는 줄 알고 건방진 마음을 가지고 시험도 잘 받고 했으니까 들어갔는데 막상 수능 때는 선생님이 좀 다른 대학교를 염두에 둔 건 아니지만 이게 내 마지막 시험이고 마지막 마지노선이다 생각해가지고 긴장을 한 나머지 난 수학을 되게 좋아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학에서 점수를 깎아먹었어. 3점짜리 틀린 것도 있어. 아직도 기억나. 지금 고관도형 3점 문제는 지금도 그게 있을 정도로 느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의 입시를 담당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게 뭐냐 육사 시험 볼 때는 그때는 제가 뭐라도 된 줄 알고 정말로 편안한 마음으로 봤었거든. 그 마음으로 가서 봐가지고 그런지 좀 내 평소 실력보다 높게 나왔던 것 같다. 수능은 정말 달달 떨면서 왔어. 난 진짜로 내가 그 당시에 그렇게 떨 줄 몰랐는데 당시에는 또 정시 성적이 중요한 거라서 엄청 떨면서 들어가가지고 결과적으로 조금 뭐 조졌습니다. 솔직히 말로
차이점은 여러분들의 분실력이 있는데 이거를 플러스 10점 시키느냐 마이너스 10점 시키느냐는 여러분들의 컨디션에 따라 달려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노력해왔잖아. 여러분들 맨날 모이고서 보면서 내일까지 하고 금요일에는 여러분들의 컨디션 관리 확실히 한 다음에 1차 시험에만 집중하세요. 그 다음 문제는 여기 있는 전문가 선생님들이 다 만들어줄게. 이건 내가 장담할 수 있어. 1차 시험만 최대한 자기 실력 이상으로 마음 편안하게 보고 오십시오. 만약에 안 되면 야 육사가 나 안 받아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 근데 내가 볼 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마음가짐 그 자세 가지고 여기서 공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나는 내가 그 입시에 도전했을 때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 우리가 1차 시험은 여러분들이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극복을 하고 2차 때 당당한 모습으로 만납시다. 오케이? 네. 자. 해군사관학교만 조금 다른 면이 AI 면접이 있다. 그리고 이 AI 면접은 사실 컴퓨터를 보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아이 컨택이 없고 컴퓨터 카메라 렌즈를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하고 연습이 충분히 되지 않으면 시간이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참고로 저도 AI 면접을 홍콩에서 유학할 때 이제 예일대학교 박사과정 할 때 한번 해봤었고 그때 저도 되게 당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경험이 그렇게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는지 그 다음에 얼마나 연습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제가 잘 준비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훈인데 진리를 구하자 허위를 버리자 희생하자인데 이거는 들어가시면은 귀에 딱지를 않도록 배울 거예요. 몸소 배우고 교육 과정에서도 배우고 그 다음에 요 부분들은 다 쓰셨을 거고 일단은 저기 박세령님이 중요한 부분들은 다 짚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하고 싶은 말이나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우선은 다들 아시다시피 1차가 가장 중요해요. 1차 통과 못하면 2차의 기회도 없기 때문에 1차 이번 주 토요일에 보는 거 다들 파이팅 하시고 그럼 2차는 1차 넘기고 난 다음에 2차 보실 때는 부담 없이 오실 때 가벼운 마음으로는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든 붙여드릴 건데 어떻게든 준비 열심히 하면 다 붙을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이 사관학교 입시 과정을 준비를 했다면 사관학교 입학은 만들어드릴 수 있지만 입학해서 과정을 못 견디실 겁니다. 그 정도로 호락호락한 학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가짐을 한 번 더 단단하게 하시고 특히나 그냥 수능 보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수능 대신에 수능 전에 조금 준비해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제 1차 시험 끝나고 나면은 2차 시험부터는 그 마음가짐이 이제 태도로 다 보입니다. 왜냐면 그런 사람들만 봐왔던 심사관들이고 그런 사람들만 평가하는 평가관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눈빛만으로도 달라요. 그래서 1차 시험은 본인의 실력을 테스트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지만 2차 시험에 응시할 때는 마음가짐 조금 더 단단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진짜다 라는 생각으로 저희 이제 학원에 오시면은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정보와 자원들을 동원해가지고 여러분들 합격하는데 부족한 거 있으면 당연히 뭐 채찍도 있을 거고요. 잘하면 당근이 있을 거니까 근데 그거에 두려워서 앞으로 못 나가는 게 더 쪽팔리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 1차 시험부터 긴장하지 말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예비 선배들은 어떻게 하는지를 다 봐왔거든요. 분과 구성도 제가 다 했었고 그리고 어떤 질문지를 넣을 것인지에 대한 것도 제가 다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를 딱 보면은 이상하게 면접에서 그렇게 그 당락이 그렇게 좌우되나라는 생각하지만 있습니다. 네,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부분들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면접에 그 정말로 좀 면접 환경과 실제 면접 환경과 유사한 환경에서 계속해서 해서 연습을 해야 된다. 이런 결론에 이릅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여기 보면은 실제로 8월 26일 날부터 시작하는데 이게 그 각 사관학교에서 제일 먼저 면접을 실시하는 그 날짜입니다. 이 말은 뭐냐? 8월 17일 날 우리가 그 면접 대비 17일 날에 개강을 하거든요. 근데 얼마 안 남죠. 그러니까 1, 2조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웬만하면 면접 시험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밖에 안 되는데 좀 그 부분은 연습을 좀 하고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면접을 보면 여기 내용이 실제로 뭐 여기에 지원 동기라든지 뭐 국가관, 안보관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 위주로 그렇게 구성이 돼요. 그 질문이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서 다 냈죠. 그죠? 예, 그 지원 동기서에 있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더 면접 질문이 구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실제로 자기가 지원 동기서에 뭘 썼는지에 대한 거를 좀 어느 정도 가지고 가셔가지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연계해서 계속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시는 연습을 계속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 요거는 저 1박 2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도 크게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하루는 체력 검정. 그러니까 한 조각 편성이 되면은 1박 2일이 주어지잖아요. 거기서 체력 검정 하는 팀이 먼저. 그 다음에 그 1번 면접, 분과별 면접 하는 팀 먼저. 그리고 교차해서 그 다음날 면접을 했던 쪽은 체력 검정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한번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시고요. 네, 지원 동기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네, 그렇고 또 2차 면접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그 전형에 입시 전형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문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거든요. 여러분들은 총 8회 정도 우리가 면접 그 커리큘럼은 총 8회 정도가 맥시멈 8회 정도로 잡아놨고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그 횟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가 사실 그 면접 관련된 노하우와 그리고 예상 질문 아니면 과거의 기출 질문들을 다 데이터화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면접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쭉 커리큘럼대로 따라오시기만 해도 무난하게 합격할 겁니다. 그 국관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국관사 그 지원자 한 명 있잖아요. 그 국관사 같은 경우도 국관사는 여기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 국관사는 여기에 그 인성검사라고 해가지고 공무사관학교도 인성검사는 보거든요. 그 국관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인성검사라고 해서 이 부분들을 또 참조해서 사용을 하고요. 또 국관사 같은 경우는 좀 세 개 분과로 나눠져 가지고 그렇게 그 체력 검정과 별개로 면접 시험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또 한번 핸드아웃을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내용을 보시면 뭐 육사회사 앞으로 육사회사뿐만 아니라 다 비슷한 내용을 물어볼 거예요. 면접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관생들로서 그 계속해서 사관생도 생활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군인이 될 사람으로서 그 명확한 대접관 그리고 국가관 안보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질문에 대해서는 중복 질문이 많을 거예요. 결국은 이 면접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면접관들이 알고자 하는 건 뭐냐면 선발을 해도 되나? 선발하는데 적합한 이유입니다. 이거거든요. 우리가 시험 치고 시험 결과에 대해서는 인지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그 사관학교를 학교니까 거기에 따라갈 수 있는 정도가 됐다는 게 검증되어 있잖아요. 근데 면접에서는 보이지 않는 부분,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알아? 나를 어떻게 알아?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언해, 그 언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말로 표현한 부분이 다소 좀 불편하거나 힘든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은 또 연습을 통해서 극복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이 여러분들이 좀 평상시에 또 말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달변가거나 그런 부분들보다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냐를 확인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면 되고 그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라. 여기서 면접 커리큘럼을 다 따라가면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예, 무난하게 합격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실제 면접하거나 그럴 때는 좀 약간 좀 재밌게 할 예정입니다. 예, 좀 기대를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